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Reverend Che is the retired pastor of the Korea Central Church in Korea. So he has a huge number of the people, the big church, mega church. And he's now to become a missionary. So he spent a lot of time to traveling so many countries to bring the gospel. Please. 먼저 인사드리겠어요. 저도 지금도 원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원로 같아요? 아니요, 청년. 샌프란시스코에 이번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애틀란타에 보셔서 수고하시는 이 신만수 목사님이 전화를 올렸어요. 전화를 올렸더니 병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병 어떻게 가시는 거냐 그랬더니 한 번에 2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면 저녁에 시카고 도착할 수 있다. 안 자고 가느냐니까 안 자고 가신대요. 아이 나이가 90대 다 되셨는데 웬일이냐? 위험하다. 뭐서 90이라 그래요? 아니, 네, 90이 다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위험하다. 내가 해보니까 80 넘으니까 자꾸 거리감이나 방향감까지 틀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내재가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해서 난 순종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보다 연대신데 그렇게 단번에 구입하시느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 티켓을 갖고 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취소해버리고 애틀랜타 표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이 게스트는 내가 될 테니까 절대로 생명이 중요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틀째, 사흘째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다가 또 햇빛 나다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손에게 보면 옆도 안 보이고 선도 안 보이고요. 아, 큰 차들은 앞뒤에서 막 옆에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아,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시카고 도착하면서요, 전선에서 나온 6.25 때의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만수 목사님을 좋아해서 살리시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러지만요, 신만수 목사님은요, 6.25의 전우입니다. 저분은 탱크 중대장으로 북진을 하신 분이고, 저는 지하공작업에 저 후방까지 들어가서 9명 일개 군대가 저 하나 살아남았어요. 네. 그럼 우리 합도병들은 얼마나 희생됐느냐? 20여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 하나가 살았어요. 네. 하나,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했느냐? 그거는 뭐 제가 애국자라 그랬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연대는 다 똑같지만, 저희 나이에는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지, 그들은 대한민국을 몰랐어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 교육을 받는데, 4, 5, 6학년은 전부 현역 일본 군인들이 긴 칼 차고, 전투복 입고, 만난 강단에서 2시간 가르치고, 계속 베이에 갱기니스 하면서 이겨야 된다고 이쪽 의심대 얘기하면서 만날 부르지면서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요, 그 일본 현역 군인이 훈련을 시킬 때 이제 베이에 갱기니스에서 다이니폼이 미국과 이기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은 독고다이 가미카제 독고다이가 돼야 된다고요. 요새 말하는 폭탄, 자살폭탄이죠. 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의 군함 속으로
여드라가서 같이 폭발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날 일본의 도쿄다이 가미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것이 합력하여 위협을 입은 것도 있어요. 그럼 6.25 전쟁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또 적 후방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군 비행기가 얼마나 폭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적군만 죽는 게 아니라 아군도 많이 희생되거든요. 그런 폭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정 때 이미 베이에는 희곡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공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종 때 그 일본 군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방공훈련을 받았죠. 그러므로 적전이 있을 때에 아군 대인들이 그렇게 폭격이 심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내 받고 보니까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하야 그 손해라는 게 구역에는 유의라고 번역됐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결과에 가서는 유익을 입는다. 아멘. 네.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자, 그러면, 기왕 6.25는 났으니까 말이죠. 그럼 저희 아버지는 뭘 했느냐. 해방이 되면서 제 1차로 경비대 출신이 돼가지고요. 대한민국 제 1회의 경찰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돼가지고요, 38선상이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개성이 남한이었고, 개성 뒷산, 송악산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각, 황해 쪽으로 가게 되면, 백천이라고 있어요. 온천지대. 여기 황해도나 경기도, 저도 오신 분은 아시겠죠. 근데 그 백천 경찰서에, 북한군을 막는 38선 경찰, 바로 전투 경찰관으로 근무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전쟁 기념관이 있는 육군본부라고 하는 용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여기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피서스 클럽, 그러니까 장교 부락부를 크게 짓고 육해공원 장교들을 위해서 부락부를 짓면서 그날이 헌당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헌당식을 진행하면서 육해공원 해병대 모든 장성급과 직관들이 거의 다 모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없다. 남북이 통일될 거다. 평화가 올 거다. 아주 흥분 도가니에 빠졌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북한에서 자꾸 남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자, 우리 전쟁 없게 하자. 통일하자. 이미 미군은 거의 다 물러가고 500여 명의 고문관들만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철수했었죠. 그러면서 평화는 온다, 통일 온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사람을 두 사람 보내달라. 그러면 남한에서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보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남한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북한에서 독립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었다며 조만식 장군님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럼 보내주겠다.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원하는 사람 둘을 보내달라. 그게 바로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었던 제2인자인 박헌영 씨의 바로 제2인자가 있어요. 그게 이주화 또 김상룡 이런 사람입니다. 그 두 간첩이 체포됐어요. 그럼 체포됐으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헌영은 벌써 관에 담겨가지고 거짓으로 장례를 제해가지고 북한으로 탈출해버렸고요.
이 두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네요. 그럼 좋다. 바꾸기로 했어요. 그럼 언제 바꾸느냐? 6월 26일 월요일 오전에 하자. 자, 그랬어요. 그러면, 어? 그래서,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나오셔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통일교회 기도하면서 영락교회가 영접하고 결정으로 담당하겠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뿐만 아니라 전국교회가 이제 전쟁은 없겠구나. 예? 북한에서 원하는 사람 보내주고, 남한에서 원하는 사람 북한에서 보내주니까, 북한이 말하는 대로 통화는 오겠구나. 흥건 동안이었죠. 자, 그러면 어디서 교환하느냐? 백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지대, 군청소대지고요. 큰 경찰서가 있고, 우리 아버님이 거기 경기경찰로, 삼파전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해성은 또 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현역이라고 하는 조그만 역이 있습니다. 그 복잡하게 하면 조그만 역에서 바꾸자. 그래서 영락교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때 6월 말이니까 전부가 모시월 전부 준비하고요. 속에서부터 겉에 모시 두루마기까지 다 준비하고요.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이건 영락교회만의 잔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잔치고 평화에 의한 잔치니까 그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토요일 주일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럼 내일이 네,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보십시오. 내일이 주일이에요. 네. 그러면 주일 지나서 월요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요현역역에서 그러면 요현역역에서 바꾸고 했으니까 얼마나 낭만이 들떴겠어요, 여러분. 네? 남녀노여 할 것 없이 전쟁은 없다. 통일을 냈다. 통화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국의 지휘관들은 다 용산에, 육군본부에, 그 장교부라고 헌당식에서 다 곧대로 만들어가 됐는데, 그게 언제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 지휘관들이. 바로 새벽 2시까지 한 겁니다. 그 본부에 만들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옷 벗고 자려고 할 때가 2시간 후인 새벽 4시. 그 새벽 4시가 됩니까?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입니다. 그때 진격해 우대 270여의 로젯 탱크와 더불어 20만 명의 괴뢰군들이 남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해서 안 되는데 그때 북한에서 여러 가지 남침을 할 때 지령 내린 것 가운데 제1의 적이 누구일 것 같아요? 공산주의들을 저들을 책처럼 잡으시면 경찰관은 가족을 전멸시켜라. 그러면 저희 가족은 전멸하지 않죠. 네? 제가 바로 거기 경비 전투경찰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서 경찰관의 자식으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얘기할 거 없죠. 그러면 보십시오. 아니 상대해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26일 네? 오전에 여현역에서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는데 전부 남한은 들떠 있고 그리고 전후방의 장병들은 거의가 전투 대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휘관들이 휴가를 보내겠죠. 왜 전쟁은 없을 텐데. 네. 근데 6월 26일 바꾸기로 했는데 바로 몇 시간 전이 6월 25일 새벽 2시에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삿바로 3일 만에
무방비 상태니까 탱크 부대가 서울을 침입해가지고 사흘 만에 서울 전역을 점령했어요. 그게 6월 28일입니다. 3일 동안 방어능력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전투에 바로 전투 중대장으로 참여하신 분이 여기 신만수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합동위를 떠들어가지고요. 적후방을 교란시키고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군관도 없이 많은 전사들한테 누구냐? 학도병 20여만 명하고요. 네? 또, 들어보셨을 때, 켈러부대. 켈러부대. 켈러부대는 바로 9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인천 상륙작전에 7만여 명의 우리 국군 해병대를 비롯한 유엔군과 270여 군함에 타고 오는 26개국 군사들이 합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큰 공로를 세운 분이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 임택권 목사라고 하세요? 네. 많이 아시죠? 액대 총장 하시고. 네. 지난번에 3월 6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재원을 사가지고 여기 목사님께서 계셨죠. 네. 그분이 바로 켈러브 대원이었고요. 네. 그때 거기에 동참했던 분이 현재 주의교회 시장님이라고 하는 은퇴 장로님입니다. 네. 그리고 9월산 유격부대를 비롯한 유격부대원들이 있었어요. 대단히. 그 유격부대 대장이 부대장 신단님이 진주에 제 은퇴 여전사님이세요. 그리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해 임시정부 때에 조수왕 선생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삼민주의를 좀 부르짖고 그때에 외부 대신 겸 요새 많은 국무총리 겸 하셨던 조만 자자자 조수왕 선생님. 네. 그 가족이 바로 애국자뿐만 아니라 그 아드님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주교의 집사님으로 사서 교통사업으로 돌아갔어요. 부자분이 아드님은 바로 광복군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했으니까 말이에요. 기다리면. 그때에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과 16개 참석한 그 군대를 총지휘하던 그 한국의 총야전사령관이 누구였느냐?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 워커 장군까지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포기했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다. 왜냐? 93%가 다 공산화됐다. 부산과 대구 두 도시만 남았는데 어떻게 7%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느냐? 불가능하다. 참모들은 몰라. 그러면 8군 야전사령관이 한국 책임을 맡았었지만 맥아더 장군은 뭘 맡았습니까? 그건 아시아 전체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유엔군 사령관도 의아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거의가 포기하자 불가능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단 기도의 위력을 그때부터 믿습니다. 왜냐? 부분만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 똑같은 것을 주장하시니 바로 메가드 장군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아들로 위한 기도문이 많은 곳에 걸려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장군 당회장을 하고 총회장 노회장을 해도 임원들 당회원들이 전 장관들이 반대는 일이 돼야 안 돼요. 손들어야죠. 당회장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8분에 비행기 빌려가지고 트루만한테 달려가가지고요. 트루만 대통령을 설득한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으로 설득한다. 설득이 돼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와서 이 두 지도자들과 의논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허락해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복구할 수 있다. 방법이 뭐냐? 내가 다 주장하시던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해면이 약하죠. 네? 또 간만에 차가 심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물이 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 그런데 어떻게 내 상륙을 작전을 배려로 할 수 있느냐. 그 안다는 것도 이거였지.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때 말은 안 했지만은요, 여기다 전술 전략 받아들이신 줄 믿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100년 전부터, 그 이전서부터 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상과 공중과 기후와 풍토와 지하와 바다를 다 조사를 샅샅이 하고 결정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필리핀 옆에 있는 수빈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심이 8,000m가 넘잖아요. 제일 깊은데요. 그리고 항공모함이나 인천 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7% 남은 대한민국이 93%를 회복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잠수함이 들어와야 되죠. 유엔 그것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이 들어와야죠. 그러나 깊은 전술 전략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만 봐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수백만 세계 제일 깊은 그 바다에 잠수함이 수백 척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얼마든지 항공모함이 출입할 수 있는 제일 깊은 바다에 아시다시피 계곡이 많잖아요. 그 계곡이 바로 한국의 평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전 벌써 그런 전술 전략을 조금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어떤 미팔군의 분들이 말하는 한국이 너무 어리석다. 청년들 학생들이 반공 부리고 미군 철수하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평택으로 용산에 이동하고 있다. 그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택에서 오신 분은 계시면 아시지만요.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 가운데 폭우, 태풍, 지진, 방화, 대자연에 대한 그런 피해를 역사상 한 번도 안 입은 제일 안전한 기후와 토질과 지하와 항을 갖고 있는 게 평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군들이 남북한에 남한에 진주할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일본 사람이 갖고 있던 비행장은 다 한국분들이 점령하라. 우리는 평택, 오산, 거기만 우리 미군 전용 비행장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를 벌써 해
해방됐던 그때에 와서 들어옵니다. 안 갔을 땐 모른다을 땐. 아니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이 도대체 아니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리더들이 이런 것도 보려면 What's it we do? 요돈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일반 지휘관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작전을 세웠어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냐? 9월 15일 새벽 2시 정도예요.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맥아더 장군의 참모들이나 한국 모든 활군에 있는 참모들이나 다 또 그 총 책임자 야전 사령관들 워커 장군이나 설득을 시켜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한 것이죠. 그럼 인천 상륙작전을 한 때에 네? 무슨 힘으로 일제히 공격해 상륙할 것이냐? 그것은 인천 서쪽에 가보면 네? 월미대라고 있죠? 네. 그 앞에 외정 때 벌써 한국 최초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그게 8미돌이라는 등대입니다. 혹시 거기 등대지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8미돌. 그리고 벌써 그 정부를 우리 미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벌써 켈록 부대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점령하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괴뢰군들이 중국을 가지고 20여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인천의 정면인데 거기서 신호를 보내야 일체의 상륙할 수가 없다. 폭격을 하면서. 그의 책임은 펠로그대에 맡겼던 거예요. 미군이 한 게 아니고 한국군이 한 게 아니에요. 군번도 없는 저희 같은 그런 사람이 한 거예요. 펠로그대원들에게 맡겼는데 그거를 뺏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뺏으려고 펠로그대원들이 필사가 온다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 15일까지 뺏어야 되는데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처치하고 뺏어서 불을 켜려고 보니까 나사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필로그동원들이 그냥 여기저기 두지는데 네, 밝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고쳤어요. 그러느라고 20분 늦어서 15일 새벽 2시 공격을 하려고 등대를 들려고 했는데 20분 늦어서 15일 새벽 2시 20분에 일체의 상륙작전을 감행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바로 두 사람 때문에 거야. 네? 함께 보십시오. 겉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요란 정도의 깊이도 잘 알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저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뭐 그거는 자살 행위죠. 네. 그러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미군들은 그렇게 쉽게 짜내냐. 철저하게 짜내냐. 네. 자, 그래서 그와 동시에 15일 새벽 2시 20분과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 묶여있던 거기에 국군들이 일체히 낙동강에서 상륙작전을 해서 진격해 올라온 것이죠. 그때 같이 진격해 올라가셔가지고 북한까지 들어가졌던 분이 또 신만석
신 목사님 박수만 해드려요. 그런데 인천에서도 육로가 아니고 상륙작전에서 패해서 별별 무기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트럭과 장갑차와 탱크와 별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인천이 7만여 명의 형상에서 서울을 향해 올라오는 거죠. 거기 올라오는데 약 일주일간 걸리는 거죠. 그럼 15일에서 일주일에 며칠이나 될까요? 네. 자, 그러면서 낙동강에서 올라올 때도요, 전부 자동차로 걸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땐 통신이라는 게 없었어. 한국에서 통신이 두절되고, 한 군데도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요, 워싱턴에서 방송해 주신 황재경 목사님이 왔어요. 황재경 목사님이 여기는 한국의 소리, 미국 워싱턴 방송입니다. 꼭 그러시면서 지금 한국 전선이 이렇습니다는 그 전술을 전선을 계속 미군이 보내주는 정보대로 발표해서 저희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방송이나 매스컴은 신문도 없고 아차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주는 황재경 목사님의 방송만 듣고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전선을 알게 됐어요. 대단한 거죠. 워싱턴이 없었대요. 그런 어른이, 그런 목사님이 미국에 미리 안 오셨대요. 우리 절망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통신 없는데 무슨 정보. 그러나 북한은 이미 정보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서도 네. 5분 전? 어, 나 그만해요? 쉬는 시간을 또 3분 내일 내일 또 내일? 제가 27일 한국에서 또 큰 대회가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밤 12시 대기로 인천을 향해서 아시아만 갑니다. 와, 너스로.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하고 인천선에서 상륙해 올라오신 분들하고 여의도가 그때 비행장이었어요. 일본 비행장. 여의도 만나가지고요. 바로 27일 밤을 세워 거기서 합해가지고 28일 새벽같이 지금 옆에서 강을 건너 마포를 거쳐서 중앙천에 가서 괴뢰군의 깃발을 내려서 불태우고 꺾어버리고요. 태극기를 꽂은 게 9월 28일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어떻게 자세히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거야. 아니 십자군 부대의 친구들이 모르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응? 응? 교회는 어디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게 뭐예요? 컴맨더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격해서 그 태극기 꽂은 날이 9월 며칠이라고 했지. 서울이 정복된 게 며칠이라고? 9, 6, 6월, 6월? 그러니까 6.28에 완전히 점령당했던 서울 수복이 하루도 안 들리고 9.28에 전부 수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톱하라는 그 난리여 3차 대전 난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내가 대장은 안 된다. 이런 대통령이 북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10일 받다가 그냥 밀고 붙여서 38선을 넘은 것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계속 올라가서 바로 암흑강 두만강까지 직접
연산서 올라가신 분이 또 신목사. 그러면 그래서 삼각선 끊고 올라간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을 언제로 잡았을까요? 이제 안 갔을 때? 시간 다 됐으니까 무엇이가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38선 경비 경찰의 아들로서 현장을 계속 미소로 따라다닌 사람이고 전투에 가담했었고 토벌작전에 가담했고 적진 후방을 교란시키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네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10만 성 세입 세입